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뭔가를 습득하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인성은 우선적으로 감정, 정신, 정서적으로 교감이나 충족을 좀 원하는 편이라고 주변 사람이나 사회, 타인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다거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거나 인정, 존중, 크게는 존경을 받는 그런 소리, 시선을 좋아한다. 돈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발전하게 만들어요. 종교, 철학, 심리, 인성은 사람을 교양 있게 만들어주면서 지식인, 학자적인 성향이나 성품을 만들어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은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교양 있는 성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기본기를 높여주는 공부, 지식, 아이디어, 창작물을 기획하는 거에는 머리가 좋지만 이런 것들을 상업,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성은 조금 숨겨져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이번 강의에서는 편인과 정인이 뇌사주에 있을 때 성격 심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과 편인은 일간 나를 뜻하는 오행을 생해주는 오행이 됩니다. 단순하게 볼 때는 편인과 정인은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통합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편인과 정인을 책에서 보면은 인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자세히 풀이할 때는 편인의 성격과 정인의 성격을 나눠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편인과 정인의 차이점, 성격 성향적으로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성이 일간 나를 생해준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간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성이 나에게 무언가 공급해주거나 집어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행동이 따른다거나 물리적인 여건이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간 나를 뜻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주워담고 그런 형태의 포지션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있는 사람은 성격 심리적으로 받으려고 한다거나 받는 거에 익숙하다거나 그러려고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성격 성향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뭔가를 습득하고 배우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성장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 심리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은 우선적으로 감정, 정신, 정서적으로 교감이나 충족을 좀 원하는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물론 물질적으로든 뭐 선물이든 이런 것도 좋아하겠지만 마음, 온정, 따뜻함, 관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성질이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오지랖 부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식상이 되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인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성이 있다고 뭐 베풀려고 한다거나 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도 그 행위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나 인정받는 사람이려고 한다거나 식상이 그런 행동을 할 때랑 인성이 그런 행동을 할 때랑 마음의 속내가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인성은 주변 사람이나 사회, 타인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다거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거나 인정, 존중, 크게는 존경을 받는 그런 소리, 시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듣고 싶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의나 상하관계, 나이가 많거나 윗사람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이런 성향이 발전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관계나 사회활동을 할 때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는 것에 힘들어 한다거나 분노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인성이 있으신 분들이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또는 타인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비판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나 뭔가 실수를 했던 것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100% 다 바른 행동,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그런 실수나 잘못된 말 행동을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인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성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가 사회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뭔가 범법적이거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와 인성이 도덕적으로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인성이 있으면 자기개발과 역사, 인문학 등의 관심과 흥미가 발생하게 되고요. 부끄러운 행동이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마음가짐이 기본 따르게 만드는 게 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무시하지 못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려다가 챙길 걸 많이 못 챙기게 된다거나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을 조금 극복을 하는 것도 삶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편인과 정인에 따라서 이 논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기본적인 성향, 성격은 가정, 인간관계, 사회에서 돈보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이런 성향으로 발전하게 만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종교, 철학, 심리 이런 쪽에 관심이 간다거나 발전이 따르게 보고요. 그래서 인성은 관성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관성은 사회나 국가에서 권력을 얻어서 지배하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성격이라면 인성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로 인해서 나를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존중, 존경, 정신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발전시켜주게 만드는 게 인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상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위를 먹이자면은요, 비겁이 5순위, 식상이 4순위, 재성이 3순위, 관성이 2순위, 인성이 1순위가 돼요. 아무튼 인성은 사람을 교양 있게 만들어주면서 지식인, 학자적인 성향이나 성품을 만들어주는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은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교양 있는 성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사람으로서 기본기를 높여주는 그런 에너지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계산에 빨라야 되고 이익의 분별이 빨라야 되고 행동과 순발력을 빠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성은 공부, 지식, 아이디어, 창작물을 기획하는 거에는 머리가 좋지만 이런 것들을 상업,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성은 조금 숨겨져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인성의 아이디어나 지식적인 부분을 잘 써먹게 만들려면 사주에 재성이 있거나 식상이 있거나 관성이 있거나 뭔가가 인성을 자극해주거나 활용도를 높여주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인성이 빛이 나는 그런 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있다고 다 교양 있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게 되냐?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전략이나 모략을 꾸밀 수도 있는 게 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사람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성이 잘 풀리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치료해주는 가르침을 주는 참 종교인, 상담사, 옛말로 현인 군자 이런 형태로 풀려나가게 되고요. 인성이 잘못 풀리면 사이코패스, 사이비 종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사기꾼, 모략가 이런 형태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인성이 바르게 풀리고 조금 삐딱하게 풀리고 차이가 이러하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은 사람을 여러 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진중함을 발전시켜주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담백하지 않고 텁텁하거나 복잡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인성을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은 그리고 정인의 성격 심리와 편인의 성격 심리가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은 자신과 타인의 언행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하거나 정리하는 스타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편인은 자신과 타인의 언행을 여러 번 생각하거나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러한 성향이 너무 복잡하게 끌고 가는 성향으로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정인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인식하거나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편인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만의 생각대로
정립을 하는 스타일, 말을 하는 스타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언행을 할 때 복잡하거나 꼬아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진중하면서도 답답함이 심하진 않은 스타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편의는 언행을 할 때 여러 번 복잡하게 생각을 하거나 꼬아서 생각하는 스타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담백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담백하게 표현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타인, 옆에 사람과 소통, 대화를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속이 깊어 보이거나 지적이고 교양 있는 스타일이면서도 답답함은 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는 4차원적이거나 엉뚱한 매력을 발산하거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보이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역사와 전통, 고전적인 것에 관심과 지키려고 하는 성향, 이러한 것을 습득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고지식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편의는 신비주의적인 성향과 잔머리, 개성이 발달하게 되고 나쁘게 풀리면 삐딱하거나 똘끼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변화에 편승하는 속도와 기회를 빠르게 캐치하는 순발력이 좀 떨어지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조금 기존의 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안정시켜 나가면서 변덕이 심하지 않은 스타일,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는 변덕스럽거나 편협한 성향이 발생할 수 있게 보고요. 잘 풀리게 되면 전략자, 기획자, 설계자, 재주꾼, 직업적인 분야로 재능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윤리나 도덕, 교양 관련에 관심이 가기 쉽다거나 발전이 따르면서 교육자적인 성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는